죽는 것이야. 왜 죽였습니까? 군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. 나사에서도 부장님을 팔아넘기라고. 군인이라 아무도 변호를 맡으려 하지 않습니다. 법정은요, 옳은 놈, 그런 놈 가린 데가 아니에요. 이기는 놈, 지는 놈 가린 데라고요. 아니, 저게 무슨 변호사야, 양아치지. 개싸움에 저만한 놈 없어요. 다들 각오해. 우린 지금 대한민국 배 따러 들어가는 거야. 본 사건과 무관한 질문입니다. 들어봅시다. 재판장님! 우리 그냥 허수아비인 거 다 알잖아! 넌 협박 전화 안 받은 사람이었어? 꼬시만 재판을 진행해 주시고! 몸통 살리자고 꼬리 잘라요? 누가 누구 꼬리를 잘라! 이럴 거면 재판을 왜 한 겁니까? 듣고 있지?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 이봐 전 소장, 아직도 권력이 청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나? 짧게 합시다. 대통령 시해란 걸 몰랐습니까? 누님이 뭔 짓을 해도 박대령은 죽어. 정중한 재판을 위해서 빨리 한 마디라도 하십시오, 소장님! 저도 박대령님처럼 했을 겁니다. 군인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죠.